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보복 살인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고인의 일터였던 신당역 현장을 동료 의원들과 같이 찾았고, 이어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 보호는 한 달간의 신변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최우선 조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각 단계마다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체가 너무 안이했던 점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무엇보다 법이 있음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망이 되지 못했던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 강화까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고 메꾸겠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몇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재판 중이라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